왜냐하면 스위치가 일부러 뭐 노드들한테 뭐를 통신을 강요를 시켜갖고 그놈들이 맥을 리스판스해갖고 자기가 러닝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야. 그냥 노드가 통신하고 싶을 때 자기 프레임 보내면 그때 얻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장일단이 다 있기 때문에 또 이런 특성을 갖다 트랜스퍼런트 브리징 프로토콜이 한다. 예. 그래서 보면 저희가 이제 맥은 항상 그건 알겠는데, 피들이 맥 통신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제로 쓰는 사람들은 이제 IP 통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알기로는 스위치에서는 맥만 러닝을 하는지 IP까지 또 같이 하는. 스위치가 L2 스위치면 맥만 러닝하는 거죠. L3 스위치라면 IP도 러닝을 하겠죠. 아프 테이블 이런 거 가지고. 근데 아프라고 하는 기능은 TCP/IP의 기능이지 스위치 기능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스위치라는 말 자체가 L2 용어지. 다른 데는 스위치는 L2야. 근데 이더니만 희한하게 L3 스위치니 L4 스위치니 뭐 이런 말이 있어. 그런 말 쓰면 안 돼. 이건 다 마케팅 용어.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는 없어. ATM 스위치면 ATM 스위치로 끝나지. 이더넷은 이더넷이, L2 스위치, L3 스위치, 뭐 L4 스위치 하고 뭐 머릿속에 헷갈리는 거야. 사실은 L3 이상 넘어가면 다 라우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가끔 보면 브릿지라는 용어하고 스위치라는 용어 사실 같이 써요. 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구별은 조금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기 전에 좀 워낙 많이 같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좀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브릿지가 예전에 개발된 게 되게 오래된 거예요. 요즘 거의 없어요. 보지도 못해요. 저도 브릿지 본게 쓰리컴에서 나온 브릿지가 제가 한 10년 전에 봤던 겁니다. 포트 두개딱 달려가지고 옆에 그 디스켓 하나 들은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옛날 얘기가 된다니까. 그래서 브릿지는 내부 처리 방식이 소프트웨어였어요. 근데 스위치는 그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에다 권하는 거죠. 칩으로. 그래서 그런 걸 ASIC이라 부르잖아요. 뭐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이라고 딱 특정한 어플리케이션 용도로 만든 거가 바로 뭐야? ASIC이죠. CPU들은 뭐예요? 제네랄 퍼포즈로 만드는 게 CPU야. 그 인텔의 CPU 이런 것들은 아주 제네랄한 모든 용도로 다 써. 근데 요놈들은 뭐예요? 이더넷 스위칭이라고 하는 트랜스페런트 브릿징 프로토콜하고 스파닝 트리라는 그것만 이렇게 갖고 있는 칩이죠. 네, 그러니까 칩이니까 아무래도 속도가 빠르겠죠. 스파닝 트리의 인스턴스가 브릿지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CST라고 커먼 스파닝 트리라는 게 여기서 돌았었어. 근데 스위치가 나면서는 VLAN이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VLAN당 스파닝 트리가 막 여러 개 있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콜리전 도메인이 브릿지는 한 개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냐면 하여튼 그 기능이 있어요. 하여튼 그다음에 스위치도 있고 VLAN 기능이 브릿지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VLAN, 이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또는 브릿지 그룹이라고도 부르는데 요거가 스위치가 있다. 멀티캐스트 지원하는 기능들이 브릿지는 없는데 스위치는 있다. 그러니까 결국 스위치와 브릿지는 그냥 같은 거예요. 용어를 쓰다 보니까 계속 막 같은 걸 쓰기도 하고 막 다르게 쓰기도 하는데 실제는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트랜스페어런트 브릿징이라는 프로토콜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어드레스를 러닝해서 지정한 포트에만 보내주는 기능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초기로 이제 주소 학습, 어드레스 러닝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처음에 테이블이 비어 있어요. 맥어스 테이블이. 그래서 최초로 이제 A라는 놈이 통신을 시도하면 들어오는 소스 쪽의 프레임을 받아가지고 스위치에 이더넷 제로라는 포트하고 뭐예요? 맥 어드레스 있잖아요. 맥 어드레스. 맥 어드레스를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거죠. 전송 장비는, 그러니까 네이어 안에 전송 장비들은 문제가 뭐냐면 노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노드 자체가 어드레스가 없잖아요, 이놈은. 그러니까 스위치 입장에서는, 전송 장비 입장에서는 포트가 그놈이야. 그러니까 얘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죠. 노드 자체가 어떤 주소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래갖고 뭔가 걔하고 자동으로 뭔가 그 포트를 알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은 얘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E0가 있고 여기가 맥 이렇게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이번에는 뭐 D가 하나 전송을 하면
기에 E3에 이렇게 맥이 이렇게 전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이 완성이 되는 거죠. 결국은 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A가 C한테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면 오직 그 C가 E2 포트에 있기 때문에 이 맥, 맥이 연결되는 이 포트로만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프레이밍.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스위치는 포트당 콜리전 도메인이라는 말은 틀린 거예요. 왜? 어드레스를 러닝하기 전이면 누가 어디에 연결했는지 몰라. 그러면 A라는 놈한테 누가 데이터 보냈다 그러면 그건 unknown unique 상태가 되니까 전 포트에다 플러딩 해버려. 그러니까 전 포트에다 플러딩 하게 되면 그때는 뭐예요? 콜리전 도메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콜리전 도메인이라는 스위치의 콜리전 도메인이 쪼개지는 거는 바로 뭐예요? 어드레스 러닝을 다 했을 때 그때 쪼개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과정, 그러니까 어드레스를 러닝해서 지정한 포트에다만 뿌리는 게 바로 콜리전 도메인 쪼개지는 순간이고 그런 거를 필터링 포워딩이라고 부른다. 지정한 포트에다만 보내는 거. 근데 트랜스페어런트 브리징 프로토콜은 넌 유니캐스트,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알려져 있는 유니캐스트, 그러니까 맥 어드레스하고 포트가 매핑된 거라든지 레지스터드 멀티캐스트 이런 것들은 지정한 포트에다만 한 개나 특정한 여러 개한테 보내. 근데 알려지지 않거나 unknown unicast, unregistered multicast, broadcast가 발생하면 전 포트로 플로딩을 해. 그래서 transparent bridging 프로토콜은 콜리전 도메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broadcast 관련된 문제는 해결을 못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broadcas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broadcast라고 요구하는 얘기는 L3 용어야. 근데 이더넷에서도 브로드캐스트 하면 그 브로드캐스트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뭐 언노운 유니캐스트, 언레지스터드 멀티캐스트, 일반 브로드캐스트. 그러니까 정확해야 돼. 무조건 브로드캐스트 하면 전포드에다 플러딩 하는 게 아니라고. 언노운 유니캐스트도 전포드에다 플러딩 한다는 거야. 나중에 브릿징 루비 생겼을 때, 스파렌트리 루비 생겼을 때 그 루블 일으키는 놈이 단순하게 뭐예요? 브로드캐스트만 일으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언노운 유니캐스트나 언레지스터드 멀티캐스트나 브로드캐스트가 브릿징 루블 발생하는 거. 그래서 그때도 이게 브로드캐스트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브릿징 루비라고 부르는 거죠. 브릿징 루비라고. 브로드캐스트 루비 아니야. 브릿징 루비야.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플러딩 한다. 모르는 놈 플러딩 한다. 그 다음에 요걸 또 하나 알아둬야 돼요. 이 맥어드레스 테이블 있잖아요. 맥어드레스 테이블이 스위치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을 때 보면 다른 스위치가 갖고 있는 맥어드레스 테이블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E27 있잖아요. 가운데 있는 스위치 X에 E27이라는 이 포트 있잖아. 여기하고 연결된 게 누구예요? 누구? 라우터 쪽에, 즉, 그러니까 스위치 Z가 갖고 있는 E0의 맥이 이쪽에서도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 이렇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맥어드레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프레임이 하나 들어오면 이거를 서칭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테이블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 프레임 들어올 때마다 계속 이걸 긁어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프레임 속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에이징이 있고 하나는 뭐냐면 VLAN당 테이블을 따로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에이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에이징은 나이를 먹이면 노화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테이블이 막 통신을 많이 하면 이제 테이블이 쫙 늘어난다고. 그럼 프레임 올 때마다 그 테이블 쫙쫙 막 뒤져야 돼. 근데 이게 뒤지니까 속도가 막 떨어지니까 에이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무 이렇게 어드레스는 갖고 있는데 한 번도 그놈이 그 대상이 안 되는 놈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한번 통신해갖고 어드레스는 쫙 가지고 있는데 다른 놈이 걔한테 통신을 안 하는 거야. 그럼 쓸데없이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테이블 그 서칭하는 시간만 낭비가 되잖아. 그래서 이게 한 5분 동안 전혀 그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으면 스위치가 잠겨 버려버려. 버려버리게 되면 이제 장점은 뭐예요? 적정한 수준으로 이 테이블을 유지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적정한 속도가 나는 거지. 근데 단점은 뭐겠어요?
어쩌다 한 번은 아까 없어진 놈하고 통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